색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엄청 대중적이라기보다는 트렌드를 흠뻑 적신 컨텐츠? 보테가의 붐과 다양한 해외 쇼들에서 볼드하고 동글동글한 더비 슈즈들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살짝 미키마우스 감성을 담은 슈즈들? 국내 다양한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볼드한 더비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더비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화끈한 트렌드를 즐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취향이 아니시더라도 오호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글동글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 키미야, 이게 무슨 트렌드 하실까봐 준비한 백업 소스? 저도 처음부터 좋아했던 슈즈 느낌은 아니지만 보테가의 뇌이징 덕분이랄까요? 대세, 트렌드, 이템, 신상 좋아합니다. 사실 이 트렌드는 작년부터 올해 FW쇼도 벌써 진행이 됐는데 계속해서 보여지더라고요. 헬무트라인, 써네이, 헤드메이너 등등 FW 시즌까지 이렇게 볼드한 슈즈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키미야 더워지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가을까지 다시 꺼내 먹을 수 있는 슈즈? 꼭 지금이 아니어도 아 요게 트렌드구나! 그럼 신발도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 슈즈는 MMRB와 애프터프레이의 콜라보 제품 나이브 더비 슈즈입니다. 앞코가 살짝 들려서 좀 동글동글한 슈즈 쉐입감이 좀 더 부각되는 스타일. 쉐입감 자체도 호불호가 있을 순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호! 요것이야말로 미키마우스 슈즈 딱 그거 아닌가요?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입문하시기에 제일 좋고 활용도가 제일 좋은 건 블랙이겠죠? 블랙으로 가져왔는데 매트한 블랙이에요. 끈이 잘 안 보이게 정리되는 구조인데 이게 신선하기도 하고 깔끔해서 호했습니다. 가죽 자체가 엄청 두껍지 않아요. 않아서 신으시면서 길들이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았어요. 쉐입감이 볼드한 만큼 무게감도 걱정을 했는데 매니저님 신어보자마자 가벼운데? 라고 하길래 봤더니 경량 러버솔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겉굽 3.5cm와 속굽 0.5cm로 4cm의 키높이 효과까지! 운동화 270을 신는 매니저에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75 사이즈 조금 컸지만 발등이나 발볼을 고려했을 때는 잘 맞았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슈즈이니만큼 사이즈 관련 문의는 꼭 브랜드 측에 자세하게 여쭤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은 끈이 없이 첼시 부츠처럼 밴딩이 발을 잡아주는 형식이에요. 너무 볼드한 동글동글 더비가 부담스러우시다 하신다면 이건 좀 더 스니커즈 맛도 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비를 신었다 벗었다 끈을 묶었다 풀었다 하시기 귀찮으신 분들께도 강추.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블랙은 유광, 무광으로 나눠서 진행되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컬러 활용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민자 가죽이 아니라 텍스처감 있는 가죽이라서 오히려 좋아, 분해나. 그리고 엄청 부드럽고 내피까지 소가죽을 사용해주셔서 진짜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심하지 않게 들어간 저 중앙 절개 라인이 포인트가 되면서 조금 돈 쓴 맛을 티내주는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굽도 4cm로 적당한 키 높이 있고요. 신발의 무게감은 적당히 묵직함이 느껴지는 정도의 무게감이었어요. 평소 스니커즈 270을 신는 매니저에게 265로 신겼는데요. 발등이 살짝 타이트하지만 이건 밴딩이 잡아주는 슈즈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딱 맞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사이즈 업을 하셔서 깔창 넣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보자마자 컬러감 때문에 요청드린 민드 월드롭 제품 청키 올리브 더비 슈즈인데요. 컬러감이 베이지 컬러 톤에 청록색을 한 방울 탄 그런 컬러감. 되게 오묘하면서 이쁜 컬러감이에요. 이 슈즈 또한 광택감이 심하지 않아서 저는 분해나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웃솔이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된 게 아니라 나눠진 느낌이 드는 듯해서 굽 높이가 5cm임에도 뭔가 굽이 막 왕창 커 보이는 건 없었어요. 물론 볼드한 슈즈이기는 해요. 이 제품은 청키한 만큼 어느 정도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슈즈였어요. 게다가 가죽이 얇고 야들야들해서 착용 시 발등이나 발볼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금방 늘어나고 이쁘게 주름 잡힐 것 같습니다. 평소 스니커즈 270을 신는 발등 발블러인 매니저에게 270 사이즈가 좀 발등이 타이트한 감이 있었지만 잘 맞았다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이런 주문 제작 슈즈들은 꼭 브랜드 측에 문의를 진짜 왕창 넣어요. 내 발이 이렇게 되고 이런데 어떤 사이즈 사야 돼요? 아니면 돈 아까워.
stalkers. 마지막은 티징이라는 슈즈 브랜드인데요. 요것이야말로 청키하고 뽀짝한 슈즈다. 앞코의 쉐입감부터 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동글동글.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됐는데 베이지 컬러, 실물 컬러가 궁금해서 베이지로. 사진상으로는 살짝 녹색기가 도나 싶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샌드 베이지 톤에 가까웠어요. 편집자님 색감 잘 잡아주세요. 화이팅! 요 제품도 매트한 느낌의 가죽이라서 청키하지만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굽 보이시나요? 아웃솔 5.5cm에 쿠션 0.5cm까지 해서 6cm, 무려 6cm. 키 높이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 하신다면 요거예요. 요 제품 또한 가죽이 얇은 편이라 착용 시에 가죽이 잘 주름지는 편이지만 그만큼 착용자의 발에 맞게 길들여지고 쉽고 처음부터 신었을 때부터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발의 무게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만큼 큰 슈즈가 엄청 가벼웠습니다. 나도 요랬으면 좋겠어요. 보기보다 가벼운 그런 스타일. 발등 발블로인 매니저 270 스니커즈를 평소 신는데 요거 270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트렌디한 아이템, 동글동글 볼드한 더비 슈즈 추천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스토커즈와 함께하면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 추천드린 모든 브랜드 제품을 한 분씩 총 4분께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이벤트 받아서 신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트렌디하다 하는 것도 다뤄볼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랬냐? 그럼 안녕! 오빠! 친구 있잖아. 이것도 동글동글! 어? 트렌디! 트렌디!